어떤 왕이 많은 양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양치기를 시켜 그 양들을 매일 방목하게 하였다. 그러던 어느 날 양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생긴 동물 한 마리가 양떼 속에 끼어들었다. 양치기는 왕에게 고했다. 이상한 동물 한 마리가 양떼 속으로 끼어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러자 왕은 그 동물은 각별히 잘 보살펴 주어라 하고 일렀다. 양치기가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왕이 말했다. 내 양들은 처음부터 내 양으로 자랐으므로 별 걱정할 것이 없지만 그 짐승은 지금까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을 텐데도 이렇게 내 양들과 똑같이 어울려 행동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기쁜 일이냐. 유태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태인의 전통 속에서 성장해왔다. 그래서 유태인의 전통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이 유태인 문화를 이해하고 유태인화한 경우에는 원래 유태인보다 더 존경을 받게 된다. 탈무드에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던 선한 사람이 구태여 그들을 유태화시키려고 애쓰지 않는다고 한다. 오늘의 교훈. 이렇게 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?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고맙다고 하면서 받을 수는 있지만 살짝 자존심 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가끔씩. 괜찮아요? 글쎄 뭐 아빠 생각에는 보통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 세우더라. 아 알겠다. 전요. 그리고 아빠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문화를 이해한 사람은 대단해. 더 대단한 것 같아. 거기에 속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거기 속하려고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대단하지. 존경해줘야지. 네, 저는 아빠랑 것 같아요. 저 생각하는 거. 어떤 거? 아빠랑 말하는 거. 다. What? 한국어로 말하세요. 아빠랑 것 같아요. 아빠 하세요. 다른 정통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다른 정통의 문화를 이해하고 유태화한 경우에는 이 사람을 존경해야죠. 아빠랑 것 같죠? 그래? 네. 바이바이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